꼬리야 일로 와봐. 사진 찍어줄게. 꼬리야 모자도 쓰고 있어요. 꼬리야 일로 와봐. 꼬리야 30년 전에는 1시간씩 있었는데 지금 15분 정도 쓰시고 있어요. 아 맛있겠죠? 아직 돌리고 있어요. 아우, 고기도 그냥 탱글탱글하죠?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어 보인다. 라면점 들어가기 전에 선착장 건너편에 남이 닭갈비 3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김강용 사장님이 직접 지금 저어주고 계세요. 이미 끝났네요. 사장님의 콜라 서비스와 함께 남이 닭갈비 30년 전통 김강용 사장님이 지금 맛있게 저어주고 계십니다. 소상권 취미 때문에 주걱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서비스 최고십니다. 제가 이게 장사한 지 지금 불과 이제 조금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차에서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네. 춘천에서 하시다 오셨어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개발했던 소스를. 아. 재미도 안 넣고 다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그 막 듣기 싫은 소리가 관광지니까 맛이 이렇지 우리가 이해하고 먹자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싫어요. 예, 먹어봐야 알아요. 예. 예. 우리 이제 주부들이라도 입맛이 또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께서 추천하신 메밀 전병인데 아주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와.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속도 보여줘보세요. 예, 이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예. 원래는 감자전도 굉장히 삐딱삐딱한데.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메밀 전병이 맛있어 보여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평 오시면 남이 닭갈비 한번 와보세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위적으로 요즘에 막 그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에 돈 주고 한 달에 셋집 첫 번째 맛집을 올리는데 400에서 500 준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근데 그런 인위적인 그 홍보를 안 합니다. 네. 차라리 그 돈 가지면 나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그래. 아, 그래요. 그죠?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닭갈비도 다 익었습니다. 네. 네.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제 셀프니까 많이 갖다 드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상추에 싸서도 드셔봐요. 맛있다. 조미료 맛 안 나는 거. 다 있네. 맛있다.
이제 셀프니까 상추랑은 우리가 볶아먹는 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볶음밥은 예쁜 언니가 예쁜 언니가 국가를 내십니다. 근데 닭갈비가 맛있네요. 담백하고 맛있어. 여기 전병도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맛있다, 그지? 진짜 볶음밥 못 하는 사람도 못 먹겠다. 어, 그치. 맛있습니다.
그랬어? 응. 얇아니라고 봤더니. 마음껏 자기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키우는 엄마들 너무 불쌍. 그래. 평생. 먹는 건 또 잘 먹으니 기침은 엄청. 그러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주님께 감사할 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주시지 않은 게 감사해. 춥다 여기 진짜. 영하 날씨인가 봐. 손 시렵지. 머리도 시렵고. 그래도 걸을만 한. 이보다 더 추웠어. 이게 메타세카이어가 아니라 소나무길인지 진짜? 어, 소나무길이야. 메타세. 몇 시에 만나? 그래요. 도시님 들어가세요. 앉혀도 돼. 마지막에 어디서 찾는 거 아니야?